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영상인 것 같아서 찍어보려고 해요. 지금은 프리퍼레이션까지 다 해놓은 상태고요. 케어는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드릴로 이제 저희 스윙을 요런 맥시볼 같은 애들 있잖아요. 요거 말고도 동그란 애들도 있고 저희 종류가 진짜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근데 이번에 이제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뚫어서 넣어보려고 할 건데, 자, 요렇게 쟀을 때 지금 얘가 카노팁이죠? 카노팁에 요 정도의 먼저 구멍을 뚫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미 사진을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모양이 나오는지 아시니까 카노팁을 대고 처음에 구멍을 좀 뚫어놓으면 시술하기가 훨씬 편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구멍을 넓게 위아래로, 여기 중간만 뚫어놓는 게 아니라 여기 가쪽도 같이 뚫어놔줘야지 나중에 막히는 거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파일로 양쪽을 정리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푸쉬 같은 걸로 얘를 한번더 이렇게 깨끗하게. 코코푸쉬가 이럴 때는 아주 좋네요. 이런 게 원래 잘안 달려 있는데 옆쪽에 플라스틱 이렇게 찌꺼기들 처리하기에 아주 좋네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구멍이 그럼 뻥 뚫렸죠? 나중에 이제 칼라를 바르고 하면 여기 구멍이 조금 작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좀 생각해가지고 해주시면 훨씬 좋고,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확인을 일단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소구슬로 손톱을 붙여볼게요. 지금 저희 선생님 보면은 너무 딱 맞는 거를 계속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좀 손톱이 지금 엇박만하게 크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런 손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이 이제 많이 있어서 옆에 손톱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손톱은 팁 사이즈를 너무 큰 거를 붙이시면은 손 자체가 너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사이즈 한 사이즈, 약간 완전 작은 거 말고 진짜 조금 남는 거 정도로만 해주시면은 칼라를 바르면서의 두께감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덜 두꺼워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베이스를 손톱에다 바르고요. 그다음 필소구슬 팁에다가 발라서, 가쪽에는 양이 거의 없게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얘가 안 넘치니까 가운데에다가만 양을 조금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핏램프 쏘세요 하면 쏘면 됩니다. 앞에다가 두고 앞으로 안 나가게 안에 차진 거 확인되면 쏘세요. 자,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때는 아시죠? 입으로 무는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입으로 물어가지고. 자, 손님들이 손톱 길이를 길게 붙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짧게 자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땐 팁턱이 여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갈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박람회 때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샵에서 진짜 뭐 이거 진짜 안 갈아도 돼요, 이거 진짜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거가 필요, 그런 게 아닐 때가 사실 더 많잖아요. 재료를 사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너무너무 싫거든요. 정작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 있잖아요. 사실 손님들은 오래 가야 되고 유지가 잘 돼야 되고 자라났을 때 나중에 또 보수를 제대로 해드려야 된다는 게 또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너무 과장되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제 손톱도 지금 보면 되게 못생겼잖아요, 제 손톱이. 그래서 제가 유지가 사실 잘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뭘 해도. 근데 이제 이렇게 띄워가지고 조금 화이를 갈면서 이렇게 했을 때 훨씬 이쁘게 나오고 손톱 모양도 유지도 더 손님들이 조금 더 오래 되시더라는 거죠. 약간 화면에서 비껴나는 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화일을 갈 만큼 옆에 여유 공간이 많은 게 아니어서 그래서 화일링을 안 하고 붙이면 좋겠지만 저는 그 화일링을 안 하고 붙이는 거가 안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유지가 오래될 수 있고 손톱 모양이 훨씬 더 이뻐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극단적으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다 틀리고 그리고 또 해본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님한테 해본 경험? 뭐 제가 만약에 손님한테 뭐 10번을 해봤으면 다른 선생님이 뭐 한 50번을 해봤다 그러면은 그 50번을 한 선생님이 훨씬 더 그런 노하우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해봤을 때 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을 때 아 더 오래 가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손님한테 했을 때 또 모양이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그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 아 훨씬 낫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케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나서 처음에 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케어가 들어가는 거고 케어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케어는 패스를 하고요. 그 케어를 하는 거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건 또 세미나 때 오셔서 배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건 패스를 하고요. 케어가 안 된 더러운 지금 상황에서 그냥 바르겠습니다. 저희 선생님 좀 큐티클이 맞죠? 조금 더티한 스타일이긴 해. 인정? 네. 네, 인정. 조금 더티하긴 해. 필수굿을 사이에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엄청 뭐 신상 장비가 아니어가지고 바르다가 손가락이 돌아갈 지경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브러쉬랑 항상 두고 깨끗하게 한번 닦아준 다음에 큐. 자, 그 다음 빼시고
이렇게 하면 옆선 보셨을 때 허울신 이 연결되는 선이 되게 이뻐요. 이게 여기가 올라오는 게 전혀 없이 여기가 다 두꺼워지세요. 그러면 손이 되게 두꺼워 보이고 자라났을 때 여기가 턱이 엄청나게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좀 비추예요, 제가. 이거는 저희 젤코코 중에 초록색 컬러고요. 위에 저희가 러프젤을 바를 건데 러프젤이 이제 조금 두께가 있는 젤이다 보니까 얘를 원코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하니까 되게 쉽죠. 이게 다 시술하고 나서 구멍을 뚫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러프젤을 한다거나 아트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위치를 제대로 못 맞추게 되면은 완전 깨지거나 막 그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멍을 뚫어놓는 게 좋고, 그리고 시술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나중에 부분이 너무 두꺼워지거나 하면은 또안 돼요. 그 구멍이 뚫어지지가 않아요. 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니까. 자, 지금 러프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초록색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그래서 알온데 얘는 좀 묽은 편이거든요. 그냥 바르시기가 딱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따로 베이직실을 섞는다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바르기가 점도가 딱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라인을 잡아서 일단 밀착. 이 유튜브 상에서만 이렇게 뭐 화면으로 저는 고객님, 원장님들을 모르지만 이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목소리를 듣거나 이제 제가 말하는 말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제 성격을 조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혹. 근데 되게 좀 진심이나 이런 게 느껴지시나 봐요. 요즘 통화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문의가 와서 해보면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러프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얇게 발라도 이번에는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그런 단단함 때문에 두 번을 바르고 하긴 했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해도 충분히 두께감이 나오고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될것 같고요. 자, 얘를 치울게요. 자, 이 상태에서 구멍을 일단 좀 살려놓고요. 더러워 보이지 않게 안에까지 잘 발라주시고요. 자, 여기서 한 번만에 다 끝냅니다. 샤이니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다 출동시키셔가지고 저는 이거 생각하고 못해요. 그냥 막해요. 막한다는 게 막해서 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샵을 하면서 뭘 이게 하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서 막할그 시간이 사실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다가 이거 이쁘겠다 이렇게 하고 바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손님들한테 가는 그런 순발력을 같이 보는 거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세요. 막 재료가 딱 차려져서 오늘은 이런 재료, 이런 재료, 이런 재료를 쓸 겁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맞죠, 선생님? 선생님 봐도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자, 여기서 자, 3번 브러쉬를 쓸게요. 자, 지금 트로피칼에 있는 아이를 가지고, 잠시 얘를 먼저 찍는 것보다 줄을 먼저 얘를 먼저 찍는 게 좋겠다. 얘를 약간 트리 모양인데 살짝 비스듬하게 너무 많이 흘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살짝만 이렇게 찍어요. 자, 그다음에 빨간색 너무 많이 넣으면 촌스러워지니까 조금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노우폴링. 스노우폴링 살짝 얘가 들어가면 많이 반짝여지니까 이렇게만 했는데도 살짝 세모 느낌이 약간 나죠? 그 상황에 채썰린 거 조금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펀지를 가지고 이 부분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묻으니까 스펀지에 돌려가면서 그래야 다른데도 약간 이렇게 다듬듯이 살짝살짝 다듬어주고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 얘를 큐어를 할게요. 큐어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한 1분 30초 정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해주고 그러고 나서 요 맥시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꽃 모양 아이 얘만 되면 끝나요. 자, 그럴 때 스톤하고 같이 이제 준비를 해두고요. 아저씨가 많이 화가 나셨네. 지금 겁내 급해. 부산 사람들은 다 급해요. 저를 포함한 모든.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아, 사실. 근데 막 급해. 그러면은 지금 큐어가 될 동안 필수굿을 지금 짜놨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빼서 빡빡빡빡빡빡빡빡 아시죠? 제가 하는 스타일. 빡빡빡빡빡빡빡 다 닦아주세요. 이렇게 떨어질 건 떨어지도록. 그럼 지금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애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집에 가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고상하게 톡톡톡톡 닦아줘 버리면은 나중에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무광이고 얘만 광이 나요. 잠깐, 앞선은 지금 정리를 하고요. 어차피 얘는 탑을 안 하니까. 자, 이 상태에 구멍이 뚫린 데를 가지고 얘를 넣어서, 자, 여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길이를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뚫은 다음에 이 사슬만 광이 나게 만들 거예요. 필수굿을 가지고 콕콕 찍어줘요.
그러면 지금 든 생각인데, 여기를 먼저 고정시키고 하셨으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배우는 거네요. 이렇게. 필수옷이 점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막 얘를 이렇게 잡아내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펴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조금만 더 당기면 더 이쁘겠다. 밑에를 먼저 이렇게 쏘고 그러면은 큐어가 됐으니까 자, 밑에 위에는 내가 조금 더 손을 볼 수가 있어요. 안 굳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클리퍼 가지고 잘라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트리 모양이 이제 이렇게 밑으로 완성이 됐어요. 너무 예쁘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뾰족한 스톤이 있어요. 이런 뾰족인데 이렇게 작은 거, 요런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주는 거지. 요런 건 해놓으면 훨씬 많이 반짝여 보이니까. 제가 아트를 참 많이 올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샵에서는 아트를 손님들한테도 많이 하지만, 전 기본이 잘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면 뭐든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원리에 대한 거를 많이 세미나도 하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조금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는 요런 별을 올려줄게요. 겁내 귀여움. 자, 요렇게 해서 큐어하고요. 자, 탑젤을 이제 바를게요. 저희 여기가 시내여가지고 앞에 버스도 날리고 경찰도 날리고 다 난리. 너무 시끄럽다. 여기 이렇게 해서 요 체인 있는 데만 이제 요 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탑이 조금 점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끌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탑이 점도가 있으니까 광택도 많이 나고 이렇게 조금 올려도 훨씬 입체감 있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가지고 해주시면 훨씬 좋죠. 이렇게만 해서 하면 무광의 펄도 있고 광의 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탑 하고 넣고요. 지금 한번 여기 있는 거 빼고 보여드릴게요. 자, 카누팁 이용해가지고 지금 했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큐티클이 좀 지저분하지만 지금 이게 가까이서 여기 화면에서 보니까 무슨 좀 약간 뱀스러운데 이게 요게 딱 진짜 직접 보면은 뭔가 트리가 딱 올려져 있는 느낌이 확 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러프젤이랑 무광이랑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이렇게 문의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